네, 턱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그 제이슨을 주고받는 웹 서버를 만들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테스팅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TDD 강의 때 했듯이 테스팅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개발하기가 무척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스팅 환경을 구축해서 개발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지난번 시간 했던 코드인데, 여기 지난번 시간에 했던 코드죠. 자, 우선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하이 폴더로 여기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명은 그냥 my app이라고 하고요. 폴더 안에다가 이제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app.g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p.go는 패키지 my app 패키지고요. 자, 요건 뭐할 거냐면은 요 지난번 시간에 했던 요 메인에서 코드들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먹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분리하는 게 아무래도 테스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 여기에서 HTTP 이제 펑션 하나 만들 거예요. 펑션 new handler new http handler라고 하죠. handler 하고 반환 값은 http의 handler를 반환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new handler를 반환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 지난번 시간에 했던 이 mux를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copy and paste 하겠습니다. 자, 이 mux가 이 HTTP 핸들러를 implement, HTTP 핸들러는 그 인터페이스로 서버 HTTP 펑션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mux가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애입니다. 아, implement 하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요거를 mux를 반환하면 new HTTP 핸들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bar 핸들러, foo 핸들러 뭐 이런 애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전부 다 긁어서 그대로 copy and paste 하겠습니다. 자, copy and paste 했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ux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해서 요거가 이제 mux 대신에 my app에 new HTTP 핸들러를 가져왔습니다. 에 리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my app 안에서 이제 핸들러를 만들어서 이 핸들러는 뭐죠? 요 안에 있는 이 mux 핸들러 요걸 만들어서 요거를 핸들러의 자리에 등록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요.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 main.go에서 실행하겠습니다. main.go에서 실행하면 자, 실행이 되었고, 웹브라우저를 켜서, localhost 3000번, http localhost 3000번 하면, hello world가 표시되죠. 그리고, bar을 하면, hello world, 이제, foo를 하면, json 데이터가 없으니까, end of file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 시간이랑 똑같아졌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테스팅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우리가 만들었던 app.go 있죠? 요 같은 폴더에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앱하고 밑줄 테스트. 이 고는 컨벤션이 뒤에 밑줄을 붙이고 테스트라고 하면 이게 테스트 코드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컨벤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항상 밑줄 테스트라고 붙이시면 돼요. 패키지 똑같이 my app 패키지고요. 그다음 테스트 코드를 만들 건데 이 역시 컨벤션으로 테스트 코드는 앞에 테스트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시고 인덱스 패스 핸들러 하고 이제 요거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테스팅 패키지의 t 포인터를 인자로 받는 이렇게 쓰면 앞에가 테스트로 시작하고 테스팅 패키지의 t 포인터를 인자로 받는 코드다 함수다. 그러면 이건 테스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테스트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린 뭐할 거냐면은 프로젝트 패키지를 하나 설치할 건데요.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 거냐?
스마트 스트리트의 고 컨베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테스트 코드 테스트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이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자동으로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 하나 띄워서 어떻게 하시냐? go get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설치법이 나와 있어요. 인스톨레이션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 한 다음에 여기서 다 지우고 페이스트해서 리턴 하시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코드 있죠? 우리 고에 있고 고패스에 지금 제 코드는 어디에 있냐? 그 github.com github.com에 터커스고에 고웹 웹인가? 아이씨. 고웹 대소문자가 있군요. 그리고 웹3에 있거든요. 웹3 요게 지금 세 번째 강좌 코드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고 컨베이를 하시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얘가 이제 하나 웹서버를 하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7.0.0.1에 8080. 이 127.0.0.1이라는 건 이거 루프백 IP로 이거 로컬호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 로컬호스트 하시고 포트는 8080 포트로 들어가시면 이 고컨베이가 돌아가는 요그 실행되는 그 웹서버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온 해주시고 자 지금 빌드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 그래서 undefined testing 고 테스트에 testing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네, 먼저 빌드 에러부터 고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스팅 패키지 썼는데 임포트를 안 했죠.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됐네요. 자, 여기서 테스팅 써주고 자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고 컨베이가 변경된 걸 파악해서 자동으로 테스트 코드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패스가 됐다고 나오죠? 이제 잘 돌아가는,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그 테스트 코드를 돌려가지고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 화면으로 갑니다. 자, 패스된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코드, 테스트 인덱스 패스 핸들러가 성공했다. 이게 성공한 이유는 지금 테스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거냐? HTTP 테스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패키지에 new recorder 이게 이제 리스판스 레코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리스판스 레코더 실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할수 있는 new 레코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도 HTTP 테스트용으로 new 리퀘스트를 만드는데 얘는 이제 인자가 3개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메서드, 타겟, 그리고 바디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우리가 처음에는 get 메서드로 할 거고요. 타겟은 이제 인덱스인데 첫 번째 인덱스 패스. 뭐 바디는 없으니까 그냥 nil 해줄게요. 뭐 리퀘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자, 이제 인덱스 패스 핸들러. 지금 인덱스 패스가 들어올 때는 요 펑션을 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분리할게요. 다른 펑션으로 맨 위에다가 썼겠습니다. 요거를 인덱스 핸들러라고 이름을 줘서 분리하겠습니다. 따로 펑션을 뺐어요. 람다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 핸들러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 함수를 이 리스폰스하고 리퀘스트를 넣어서 불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가 만약에 리스판스의 코드, 그러니까 리턴 호출 결과가 HTTP의 스테이터스의 OK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성공이 아닐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이제 Fatal 아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는 Fail
빼일을 할 거야.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를 찍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제 얘가 이 백그라운드 이 컨베이가 백그라운드에서 테스트 코드를 돌릴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결과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창으로 뜹니다. 자, 패스된 걸알수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 패스됐다. 자, 이거를 일부러 한번 실패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OK가 아니라 bad request가 와야 된다라고 했으면 실패하기 OK가 오니까 실패하겠죠. 그래서 저장하시면은 또 고컨베이가 백그라운드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네, fail 뜬거알수 있죠. fail 떴어요. 자, 보시면은 assist fail 했고 여기 200 fail 뜨고 200 200이 왔다라는 거예요. 400이 와야 되는데 200이 이제 status OK 번호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코드 보시면 매번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있냐 뭐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뭐 이렇고 에러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잖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다른 패키지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이번에 추가할 패키지는 스트레처의 testify라는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assert만 가져올게요. 나머지는 놔두고 어설트만 가지고 요게 이제 테스트할 때 되게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copy and paste 요 github 부분 있죠, 주소 부분 이제 테스트 파일까지만 copy and paste 하고 커맨드 창을 열어 가지고 지금 고 컨베이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커맨드 창 하나 더 열게요. 더 열어서 고 get 하시고 아까 그 주소 테스트 파이 하고 assert라고 적어서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파일 패키지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assert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설치가 끝났죠. 설치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assert를 쓸게요. assert에 점 하고 new 하시고 t 인자로 t를 넣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하면 이제 build fail 나죠? 이게 그 패키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import에다가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주소 있죠? github 이 stretcher testify assert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그러면 요 패키지가 요거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ew 하신 거를 assert라는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assert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이제 이거 테스트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equal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expected 원하는 기대값 하고 실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죠? 스테이터스에 OK 하고 OK가 와야 돼요. 근데 실제 뭐가 왔냐? 이제 실제 비교해야 될 값은 response 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response 코드가 status OK가 아닐 경우에 자동으로 테스트 페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처의 testify assert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매번 비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펑션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테스트가 성공했죠? 자, 보시면은 테스트가 성공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실제 바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ody 이제 실제 결과 값은 response의 body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가 버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바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IOUT 패키지에 need all를 사용해서 이 버퍼 값을 전부 다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response의 body 값을 전부 다 읽어서 읽으면 이제 데이터 리턴이 되거든요. 이 리턴 값두 번째는 이제 에러인데 에러를 무시하고 리턴 값이 왔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equal 뭐랑 같아야 되냐? hello world랑 같아야 된다. 데이터. 이제 데이터는 근데 이게 바이트 어레이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링 타입이 다르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서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역시 또 코드가 돌겠죠. 그 고컨베이가 요 테스트 코드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 게 매번 빌드해서 다시 실행하고 또 웹브라우저 켜서 확인할 거 없이
그 컨베이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확인해 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코딩하기가. 지금 성공했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또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두 번째 테스트 코드. 이번엔 바 핸들러를 만들어 볼게요. 바. 이제 바 핸들러는 뭐였냐?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만든 거죠. 여기 쿼리에서 네임을 가져와서 그 네임에 해당하는 이름을 찍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코드, 첫 번째 테스트 코드는 바 핸들러인데 without name 없이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 해서 이제 여기서 바 핸들러를 호출해서 요거를 이제 hello world가 나오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테스트 코드가 완성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역시 그 컨베이가 또 테스트 코드를 돌려줄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테스트 페일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expected 우리가 원한 값이 뭐냐? hello world인데 실제 온 값은 뭐냐? hello world에 뒤에 따옴표 하나 더 붙어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바 핸들러에 우리가 hello world 하고 따옴표를 붙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옴표를 붙여주고 저장을 다시 하시면 테스트 코드가 다시 돌아가고 그랬을 때 자, 성공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편하죠? 자, 우리가 이제 바를 호출했는데 이게 바 말고 그냥 인덱스 패스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저장하시면 바로 테스트가 돌겠죠. 자, 기다려 보면 자, 컴퓨터가 느려 가지고 자, 여전히 패스하는 걸알수 있어요. 왜? 근데 이상하죠. 사실은 바가 아니라 인덱스로 보일 때는 느낌표가 없이 와야 되는데 지금 느낌표가 있게 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우리가 먹스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 핸들러로 직접 호출했잖아요. 지금 타겟이 인덱스 폴더인데 지금 바 핸들러로 직접 호출해보다 보니까 요 타겟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 핸들러로 직접 호출할 게 아니라 먹스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먹스, new 핸들러 있죠? new HTTP 핸들러. 이걸 가져와서 이거에 서브 HTTP 펑션에 리스폰스 리퀘스트를 호출해야 이 먹스가 요 타겟에 맞춰서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핸들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저장하시면은 자, 이렇게 new 핸들러를 우리가 만든 핸들러. 요거는 우리가 만든 먹스죠. 여기 앱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먹스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핸들러를 각각 해당하는 경로에 등록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페일 났죠.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지금 인덱스 경로로 핸들러가 호출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지금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먹스로 바꾸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제대로 동작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카피해서 여기 원래 인덱스 부른 부분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자,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패스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장하고 이거 바꾼 거는 요거 바뀐 거 요것도 통과되겠죠. 자, 기다리는 동안에 코드를 또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copy and paste 해가지고 요번에는 그 without name을 빼고 넣는 게 아니라 name과 함께 넣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한 거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을 넣었죠? 이제 URL에다가 우리 타겟 패스에다가 물음표 하시고 name을 터커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는 게 이제 hello world가 아니고 터커가 와야 된다. 이렇게 와는 거죠. 이 네임에 해당하는 값이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또 테스트 코드가 돌겠죠. 네, 성공한 거알수 있습니다. 터커가, 헬로 터커가 제대로 온걸알수 있죠.